3월 29일 사순절 31일째 선악과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우리의 기준으로 선과 악, 높고 낮음,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분하는 것이 선악과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셨던 것처럼 모든 생명을 보기에 좋은 것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내 기준으로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을 나누지 않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